저는 지금 고향에 와 있습니다.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신봉리. 바로 이쪽 산을 넘으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오리동이 나옵니다. 이 좌측으로는 바다가 있고 여기가 야영장인데 아무도 없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텐트를 설치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 힘들다. 집 나오면 고생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. 아, 우리 집사람이 가지 말한 거 안 올 걸 지금 생각 후회되네. 그래도 텐트 치는데 한 2시간 걸려가지고 대충 쳤는데 뭐 그늘막도 이렇게 돼가지고 시원해졌네요. 그 오래간만에 고향에 왔으니까 우리 고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뭐 고향 얘기를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, 우리 시골은 옛날에 어머니들께서는 한글을 못 깨우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. 뭐 슬픈 얘기인데 뭐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. 지금부터 한 40년 전. 그 당시 우리 시골 그 형편들 보면 뭐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애들 다섯 명을 키워야 되니까 상당히 곤궁했었죠. 보통 보면 어머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소 키우고 염소 키우고 그 다음에 애들 이렇게 키우고 뭐 그러셨고, 아버지는 아무래도 살림이 뭐 공공하다 보니까 뭐 객지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, 뭐 객지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보통 뭐 건설 현장이나 뭐 그런 쪽에서 일했겠지 않겠습니까? 그런 시대를 우리 고향에서는 여기서 지냈는데,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많이, 그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. 송아지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, 어느 날. 그 집안에서 얼마나 큰 경사예요. 송아지 한 마리 그 당시에 뭐 살림 밑전이었으니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큰 집안의 대경사입니다.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중학생인 아들한테, 얘야, 송아지 새끼 났다고 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라,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아들이 편지를 한 2분 만인가 써갖고 온 거예요. 그 어머니는 되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?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겠죠. 아버님 정산서, 날씨도 이렇게 덥고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? 제가 빨리 커가지고 아버님 이 고생을 다 덜어드리겠습니다. 뭐가 뭐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큰 경사가 났는데 송아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. 어머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아버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뭐 그런 식으로 해야 편지를 쭉 써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냥 어머니가 궁금하니까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, 송아지 새끼 낳았다가요 딱 한마디 써놓은 거예요. 그래 어머니가 얼마나 그의 그 말을 듣고 실망을 했는지, 얘가 뭐 가르쳐 놨더니 편지 하나도 제대로 못 쓴다고, 송아지 새끼 났다고 바로 해가지고 쓰라고 했더니 송아지 새끼 났다기 하여 그렇게 편지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붙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. 제가 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웃음 한 이유가 있습니다. 요즘 그 우리 젊었을 때도 이제 그랬었어요. 어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저도 그런 편이었고, 무슨 일을 시키면 막 그 일만 딱 해요. 근데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에는 앞과 내가 한 일과 뒤와 옆과 좌가 있어가지고 일이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가는 겁니다. 일이 딱 그것만 하면 안 돼요. 위에서 아랫사람한테 뭘 시킬 때는 그 앞과 뒤와 옆과 좌우를 공부를 해서 이 업무를 네가 해라, 그런 의미예요. 일을 시킬 때. 그래서 일을 시켜보면 어떤 사람들은 딱 그것만 해요. 그러니까 나중에 윗사람이 이렇게 하고, 너 왜 이렇게 했어? 유사님 그렇게 시켰잖아요. 이렇게 시켜보길 잘했는데 뭐 짜증내요. 그럼 발전이 없습니다. 모든 업무, 모든 거에는, 세상 만사에는 흐름이 있어요. 그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.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일이 있으면 이 일의 앞과 뒤, 좌와 뭐 우 다 살펴가지고 이 일이, 내가 하는 이 일이 그 업무에 타서 흘러야 됩니다. 그래야지 회사 업무가 흘러갑니다. 딱 그것만 하려고 뭐 앞과 뒤 귀찮다 이거지. 그러면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. 절대 큰일 못해요. 그러면 그것만 하면, 제가
그 전산 처음에 배울 때 그러니까 1991년도 89년도 91년도 아, 그 당시에 저는 저기 남들 일 다 좀 달라져서 내가 다 했어요. 막 새벽 3시, 4시까지 일하고 너무 일이 재밌는 거예요. 앞까지가 이게 막 흐름이 맞고 막 수출도 하고 국내 영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인사급여도 하고 뭐 회계 자금도 하고 이 자금도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.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러면서 흐름을 그 당시에 내가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업무 흐름을 배워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벤처기업 프로그램 개발에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 그때 그렇게 5년 정도 공부했던 게 내가 지금 56살인데 그 이후 30살에 제 인생을 좀 편하게 살았어요. 근데 그 이유가 그때 5년간 내가 진짜 밤새고 뭐 하고 그러면서 했던 게 내 사업할 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어요. 사업 초창기에 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. 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극복을 했고 그러면서 그때 배웠던 게 전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. 업체에 나가서 이렇게 미팅을 할 거 아닙니까? 저는 전산과 업무도 일부분을 알고 상대방은 자기 업무를 귀신처럼 알죠.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전산으로 표현할지를 몰라요. 그럼 제가 그 사람 말 한 3, 4분 듣고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 업무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. 그렇게 현장에서 제가 컨설팅을 해줘요. 아 그러면 어떻게 그 말도 다 안 들어보고 그렇게 잘 하시냐고 그러면서 계속 도장 찍고 그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. 여러분들 일할 때 그 앞과 뒤를 잘 살펴서 내가 하는 현재 일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살펴서 하세요. 여기서 얘기 대해버리면 또 잔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코트 조립해가지고 타러 가야 돼. 이야 바다 나왔더니 진짜 바다 잔잔하고 하늘 뭐 완전히 파란색이고 죽이는구만.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보트 실전입니다. 바다에 나와서 그동안 연습했던 걸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. 바다 멋있네. 바다도 멋있고 이 보트 조립하고 좀 이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다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 바다 멋있다. 네. 이렇게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보이는 산이 큰 산, 도초. 도초면의 큰 산. 저기 우측으로 보이는 산이, 바다 건너 보이는 산이 대하도. 그리고 슬로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. 여기 오시면 뭐 한강보다 수십 배 잘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슬로프가 이런 식으로 여기 차를 대놓고 보트를 여기서 조립한 다음에 일로 끌고 가서 슬로프 잘 되어 있죠. 슬로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로프 여기서 바다로 런칭하면 됩니다. 이야 잘 되어 있다. 여기 바다로 쏙 들어가면 됩니다. 여기서 그리고 이 여기가 신몽리 뭐라고 되어 있냐 신몽리 예객선 선창입니다. 그래서 선창에다가 좀 이따가 여기다가 배 대놔도 될 것 같아요. 대놓고 내일 와서 또 해도 되고 이게 잘 되어 있죠? 자, 바다 한번 부르고. 옛날에 우리 저 국도지리 시간에 여기서 앞에 좀 나가면 저기 어장이 있어요, 어장이. 그 새우하고 갈치하고, 그 다음에 갑오징어 어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장이 뭐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. 보트 조립하러 가겠습니다.